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거지 만들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농장 언니가 풋배추를 한 박스를 줬어요. 그래서 풋배추로 우거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풋배추 우거지를 어떻게 데쳐서 또 그리고 어떻게 보관을 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먼저 풋배추 꼭다리를 자르고요.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어줍니다. 그리고 팔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줌 넣고요. 팔팔 끓는 물에 우거지를 넣고요. 그리고 그 넣은 우거지가 모두 끓는 물에 푹 잠기도록 눌러줍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두면 물러지니까 그냥 1분, 2분 정도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우거지를 넣어서 푹 그 끓는 물에 담겨서 꺼내기까지 한 2분 정도 소요될 수 있도록 빨리 꺼내주어서 열기를 식혀줘야 되거든요. 그냥 뜨거운 채로 가만히 두면 다 물러져서 못 먹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얼른 찬물에 퐁당 담가서 열기를 식혀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한 두세 번 씻습니다. 혹시 흙이나 모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빼줘야 해요. 우와, 굉장히 많네요. 한 박스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많네. 우와, 농장 언니 정말 고마워. 항상 이렇게 먹을 거리를 풍부하게 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복 많이 받으세요. 냉동실에 보관하고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게 이제 랩으로 싸서 이렇게 냉동할 거거든요. 그래서 한 주먹씩 이렇게 짜서 소쿠리에 담아서 이제 랩에다가 잘 싸서 냉동에 한번 넣어 볼게요. 양이 많으니까 한참 걸리네요. 자, 이렇게 이제 다 짜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랩에다 한 주먹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우거지를 먹기 좋게 다 쌌습니다.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뭐 우거지 무침을 한다든가 우거지 볶음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우거지 갈비탕 같은 거 그런 거 끓일 때 한 팩씩 꺼내서 하면 정말 편리하고 또 맛있고 너무너무 좋답니다. 그렇게 보관했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 이후에 또 농장 언니가 한 박스를 또 줬어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잘 데쳐서 물기를 짜지 않고 물기 있는 상태로 한번 그냥 보관을 해보려고 또 우거지를 만들어 봤습니다.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꼭다리를 다 잘라내고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대충 우선 씻어줍니다. 이번에는 제가 가게에서 했거든요. 근데 우리 가게에도 그 뒷마당에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해서 파티할 수 있게 저희가 꾸며 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냄비에다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물을 팔팔 끓이다가 이번에는 그 풋배추 밑 부분을 먼저 이렇게 놓고 모든 게 다 잠길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펄펄 끓는 물에 살짝 잘 데쳐지도록 눌러서 한번 데쳐봤어요. 이번에도 전체 시간이 한 2분, 3분 정도 이번엔 풋배추가 조금 더 컸어요. 먼저 것보다 그래서 한 2, 3분, 3분 이내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잠겨서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빨리 꺼내서 또
또 찬물의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줬답니다. 이렇게 살짝 데칠 때 그 우거지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돌 말아보면요. 그렇게 꺾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린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잘 데쳐진 거거든요. 요렇게. 그래서 한두 개를 요렇게 말아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말리더라고요. 말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이제 꺼내서 소쿠리에서 뜨거운 물을 쪽 지우고 찬물을 얼른 버서 이렇게 뜨거운 화기를 빼줬어요. 그리고 수돗물을 틀고 이제 한 두세 번 그 정도 깨끗하게 잘 씻어줬답니다. 가게에서 하니까 이렇게 돌통도 없고 냄비가 좀 작아서 여러 번 제가 데쳤거든요. 그렇게 데친 것을 화기를 빼고 찬물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깨끗하게 다 헹궈서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물에다 살짝 담궈 놨다가 이제 요번에는 저희가 그 우거지를 꼭 짜서 타레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밀폐팩에다가 물 있는 채로 그냥 한번 담아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만 싹 빼서 밀폐로 만들어서 냉동에 보관을 하려고요. 그렇게 냉동에 얼려놨다가 제가 이제 우거지 갈비탕을 끓이려고 내놓고 그 우거지 갈비탕을 끓였는데요. 와, 진짜 꼭 짜서 넣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입안에서 막 이렇게 살살 녹는 기분?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그 먼저 번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했던 것은 꼭 짜서 했지만 그리고 그 풋배추가 조금 더 여린 거였거든요. 요번 거보다. 더 여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꼭 짜서 냉동시켰다가 먹어서 그런지 약간 좀 질기다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물기 있는 채로 얼렸다가 저희가 쓰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꼭 짜지 않고 항상 우거지 보관, 냉동 보관할 때는 물기 있이 넣었다가 써야 되겠구나. 이런 노하우를 갖게 됐답니다. 얼려놨던 걸 빼서 이렇게 우거지 무침을 해도 너무너무 맛있고요. 또 갈비탕, 갈비 우거지탕 그걸 끓였더니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. 여러분, 우거지탕 드시러 오세요.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